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풍류당의 아이 똘람이랍니다. 제가 아직 세상 일에 미숙해서 때때로 똘똘치 못한 멍 때리는 소리에도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소리하는 금요풍류당 여러분이 부른 단가 운담 풍경 전해드립니다. 보라사부님 지도창으로 화창한 봄날 소풍 나가 놀아보는 산천 풍류를 노래한 운담 풍경 같이 배우며 불러보실까요? 이게 27장 다녀서 굉장히 짧네요. 짧은 축에 들어요. 막 다 대개는 30장단 넘죠. 35장단 뭐 이렇게. 그중에 사철가가 더 길죠. 거기는 40장단이 넘으니까. 자, 그럼 불러드릴게요. 운담 풍경 근호천 소거에 술을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 사정 나려고 가니 넘노나니 광복홍백접 주르르 풍덩 옥파 창낭 떠노나니 와루다 붉은 꽃 푸른 잎 번산용 수색을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 춘흥을 자랑한다 어디로 가재서라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언덕우 그 조동이여 석벽아 오이라 새벽별 가을 달빛 강심어 꺾고 그러져 수중산천 이루어 있고 가무거를 자랑한다 을린 옥척 펄펄 뛰고 쌍쌍원앙이 높이 따 청풍은 설에 오고 수파는 물은 망연이라 살같이 가는 배는 양진 포지긴 배회로다 남의 발경소상 통정성풍적벽이 여기로 오구나 거드렁거리고 오노라 이렇게 하면 다 끝나 짧아 27장단 30장단이 채 안 되는 소리라 여러분들이 배우기 좋아요 운담 풍경 근호천 헤이 운담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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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운담 풍경 시작 운담 풍경 근호천 소거에 술을 싣고 헤이 소거에 술을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 사정 나려고 가니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 사정 나
들어가니 넘노나니 황보왕백접 넘노나니 황보왕백접 주르르 풍덩고파 창낭 주르르 풍덩고파 창낭 떠노나니 도와로다 떠노나니 도와로다 푸흙은 꽃 푸른 잎은 붉은 꽃 푸른 잎은 푸른 잎은 아니고 붉은 꽃 푸른 잎은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용 수색을 그림 보고 에이. 우는 새는 우는 새는 춘왕 춘흥을 자랑한다 헤이 춘왕 춘흥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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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그렇지 둘, 셋. 어디로 가자 서라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 서라 가자 서라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헤이 내려가니 헤이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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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우거거 조동이여 언덕 우거거 조동이여 조동이요 언덕 조동이요 석병하 오웅이라 석병하 오웅이라 오웅이라 석병하 오웅이라 석병하 어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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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붙여 어웅이라 어웅이라 어웅 어웅 알죠? 고지잡이 물고기 잡는 할아버지 어웅 어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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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별 가을 달빛 새벽별 가을 달빛 가을 달빛 가을 달빛 새벽별 가을 달빛 새벽별 심어
당신 뭐? 지금은 못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배우고 그냥 민드름하게 이렇게 밋밋하게 배워요. 그다 나중에 이제 멋을 내서 식임을 하도록 해요. 여러분은 그 식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 이제 그 몇 박으로 몇 박 가셔야 돼요. 시작에서 끝났다니까요. 네 박밖에 아니야. 그 다음에 아 해서 여섯 박 시작.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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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심을 거꾸로져 거꾸로져 수중산천 이루어 있고 네 번째 박에서 해야지.
씹시라고. 내가 씹으라. 응, 선생님. 내가 씹으라. 어디로 가자 서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헤이.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좋아요. 조동 이어시다. 언덕 우 조동 이어시다. 언덕 조동 이어 석벽하 어옹이라. 여러분들은 그냥 아까 밋밋하게 강심으시다. 강심으 거꾸러져. 거꾸러져 수중산천이로 있고. 사랑한다. 한가함을 사랑한다. 그러죠. 다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게 좀 생소한지 여러분들이 많이 지체되고 있어요. 이런 류의 단가를 안 배워보셔서 그런 것 같아. 천천히 하면 자꾸 하면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요가 익숙해지면 쉬워.